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유산균은 먹었고 식이섬유 먹고 있어. 다행히 요놈 때문에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도 변비가 없다는 점. 근데 어젯밤에 자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꾸욱 하는 꾸룩꾸룩 꾸물꾸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설사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장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꾸룩 하면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 느낌이 딱 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약간 꾸물 해가지고 순간 자다가 어? 뭐지? 이러면서 자다가 깼다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첫 번째 태도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TV 보면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있었는데 살짝 꿈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나 살짝 뭔가 꾸물꾸물 했어.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손 이렇게 대보고 한참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씨, 내가 너무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다가 갑자기 뭔가 꾸룩꾸룩꾸룩꾸룩 이렇게 약간 느낌이 났어요. 이게 소리가 난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게 태도인가 봐요. 노브랜드에서 파는 바게트 빵이거든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거 크림치즈 발라가지고 먹어야지. 계란 후라이와 바게트 샌드위치. 이 무화과 크림치즈가 진짜 진짜 맛있어요. 배고플 때 이것저것 많이 먹고 싶은데 요새 소화를 많이 못 시켜서 많이 못 먹어요. 이게 많이 먹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먹던 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요. 조금씩 자주 먹고 있어요. 맛있어. 계란 노른자가 살아있는 반숙. 여러분,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쿠아 에어로빅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대박! 육전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뒀고요. 부침가루랑 계란 푼 거랑 해서 이렇게 축축 해가지고 버섯도 치 구워가지고 이 참소스 찍어가지고 이 상추랑 깻잎에 싸서 엄냐엄냐 먹을 예정입니다. 오케이. 이제 잘 된다. 알았어, 터득했어. 기름을 때리 부어야 되는구만.
저 뭔 소린가 했네. 태동이 안 느껴지네. Maybe 두둥이 언니 moving at night time. Yeah. So I don't think I could get a chance to feel it when I'm awake. 기존 her 21 weeks. Look. 매일 저녁 먹어주고 있어요. 밥 먹고 한 3시간 뒤? 매미 소리 대박. 아쿠아로빅 열심히 하고 당분 충전하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50분짜리인데 엄청 재밌고 신나는데 하고 나면은 기운이 축 빠지는 체력 소모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물 속에서 하는 거라서. 안녕 여러분, 전 지금 살짝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쿠아로빅을 일주일에 두 번 가거든요.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기도 재밌는데 갔다 오면은 바로 막 뻗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잤어요. 이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운동이 되는 느낌도 있고 이 어깨랑 팔이랑 이런 손목 같은 데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느낌. 왜냐면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막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막 뛰니까 다리도 운동이 되고. 대신에 거의 임산부가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다리를 많이 올리는 동작은 하지 말라 그래서 다리는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허리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옆으로 돈다던가 막 이런 동작이랑 팔 동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체력 소모가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설렁설렁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웬걸? 그 분들이 설렁설렁하게 할지언정 그 강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허이 막 이러면서 하시거든요. 끝날 때쯤에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트로트나 이런 것들도 막 춤추고 이러는데 되게 재밌어요. 임산부 운동으로 그냥 처음에 요가나 시작을 할까 했었는데 요가보다 아쿠아에로빅이 이제 물 속에서 물장구도 치고 하는 거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기 지나서 중기부터 운동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임산부들 중에 저처럼 아 요가는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쿠아 에어로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도 또 끊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허이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간다 그래서 어학원에서 또 만난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서 나갔는데 저는 저녁을 이제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뭘 먹을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오늘 저녁은 짬뽕 순두부. 고추기름만 넣고 야채를 다 넣어줄게요. 마른 고추가 지금 5개나 들어있는데 2개만 넣어줄게요. 나는 맵찔이니까. 짬뽕 완성! 그런데 오늘은 밥보다는 면이 땡겨서 요 베트남 쌀국수 면을 끓여가지고 요거랑 같이 해서 짬뽕 쌀국수를 먹을 거예요. 짬뽕 순두부 완성! 맛있어. 순두부. 와, 이거 되게 맛있다. 국물 진짜 장난 아닌데요? 살짝 칼칼해서 지금 코탐이 살짝 났는데 막 이렇게 매울 정도는 아니에요. 저 촬영은 아닌데 계란도 하나 깠거든요. 계란이 팽이버섯을 안아주었어. 맛있다. 아우 맛있다. 싱싱하고 맛 좋은 계란이 왔어요. 애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 오늘 더워서 땀 흘리니? 빨리 냉장고로 들어가자. 레몬 케이크, 우유, 버섯. 쿠팡 오픈 끝. 아침 먹고 블루베리 갈았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택배가 와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뭔지 이미 알아요. 선물 받기로 주소 제가 적었거든요. 짜란! 튼살 크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 적당량을 바르고 골고루 펴바른다. 우와,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배가 땡땡해져가지고 아 튼살 크림을 사서 발라야 하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연한 핑크빛 도는데요? 베르크하고
발라봐야지. 물로 샤워하고 발라야 되는데. 오. 영상을 좀 찾아봐야겠다. 튼살 크림을 어디를 어떻게 발라야지 트는지. 근데 제가 땡기기로는 옆구리 갈비살 쪽, 양쪽 갈비살 쪽이 좀 땡기거든요? 그쪽으로 트는 것 같은 방향이 아닐까. 그냥 예상을 해보는데, 영상을 찾아봐야겠어요. 어디를 발라야지 되는지, 어디가 많이 트는지. 아, 보들보들해. 향도 은은하게 있고. 좋다, 좋다. 산뜻한 냄새. 밖에 지금 날씨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몇 도야? 제가 봤을 땐 이미 30도는 기본으로 넘었고, 20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전 10시거든요? 27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지금 한 30도 넘는 것 같아요. 택배 가지러 경비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 문을 여는 순간 요리하고 나서 5분 문열때 있죠. 그런 것처럼 더운 게쫙 오던데. 습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엊그제 처음으로 태동을 느끼고 나서,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렇게 잘 나올까 해가지고, 흡수 다 됐네? 벌써 흡수 되게 잘 되네? 아니면 내 몸이 너무 건조했나? 아무튼. 그래서 두둥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싶었는데, 손을 대고 있으면 약간 꿀렁꿀렁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손을 안 대도 꿀렁꿀렁 느껴지는데, 이 태동이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꿀렁꿀렁 느낌은 나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진 않아요. 아직은 두둥이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킥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볼록 배가 올라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무튼 근데 엄청 꿀렁거리고 많이 움직여요.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은 밤에 잘라가 누웠을 때, 그때 많이 움직이고 밥 먹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움직여요. 제가 움직일 때는 움직여도 제가 그 느낌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주 활동적인 녀석인 것 같습니다.